열 손상 과도한 열. 이것은 무엇이더냐? 어 뜨거. 오호에. 세계네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다이슨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역시나 가격은 599,000원입니다. 599,000원에 이거 본체 그리고 노즐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슨에서 나왔던 모든 헤어스타일링기를 갖고 있잖아요. 상자가 바뀌었네. 약간 크래프트지 같은 느낌으로 우리 친환경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모양인가 봐요. 내부 설계도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외에는 상자에 별다른 거 없고요. 오! 바로 본체 나옵니다. 에어랩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장사를 하잖아요. 이거 세트에 얼마고 이거 세트로 하면 더 비싸고. 근데 요거는 그런 옵션 없이 바로 요거 정가 599,000원입니다. 에어스트레이트 출시 색상은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블루입니다. 다이슨은 이미 그냥 스트레이트너, 판 고데기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에어스트레이트너를 또 만들었을까? 제품 상세 페이지 설명에서는 젖은 모발의 바람으로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계속해서 과도한 열 손상 없이 과도한 열 손상, 모발을 매끄럽게 정리 열 제어 시스템, 과도한 열 손상, 과도한 열. 다이슨에서 에어랩도 없고 스트레이트도 있었지만은 얘네보다 더 열 손상 없이 저온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얘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열어 보면은 파우치는 아니고 바닥에 얘를 올려두는 받침대입니다. 설명서 들어있고요. 어허! 플러그가 아주 거대하고마에. 와, 이것은 무엇이더냐? 꽂고선 테스트 이거 버튼을 누르고 OK가 뜨면은 사용을 하세요라는 것 같습니다. 사용 전 시험! 테스트 비포 유즈! 요런 거 헤어 제품에서 보신 적 있어요? 굳이 테스트하는 거? 왜 그런지 약간 궁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에어랩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한국 발매용 에어랩을 들고 유럽에 갔어요. 유럽 콘센트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꽂았는데 에어랩이 작동을 안 해. 콘센트에서 나오고 있는 전류 혹은 뭐 전압 이런 게 얘가 돌아갈 만큼이 안 되는 거야. 이랬던 경험이 몇몇 호텔에서 있었어요. 그런 때에 기계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굳이 다이슨에서 요런 귀찮은 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궁예를 해봅니다. 이과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 페이지 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천 스타일링이 볼륨 스트레이트, 약간 C컬, 자연스러운 긴 머리 볼륨 스트레이트 그냥 펴준다는 거겠죠. 약간의 볼륨과 함께 아주 코일리한 모델분이 나오셔가지고 버블 퍼프 포니테일이라고 했는데 영상 보면은 아프로 헤어, 코일리 헤어인 분들은 머리를 펴가지고 좀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스타일들이 땡글땡글 탱실탱실 우린 컬을 해준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를 말려주면서 스타일링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에어랩 해주지 않나? 저도 지금 머리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품 외관을 보면요, 다이슨 제품의 특징이죠. 여기서 바람을 흡입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위로 보내서 여기서 바람을 쏴준다. 요거를 딸깍하면은 열리고 딸깍하면은 잠깁니다. 안쪽에 판고데기에 열판 같은 것이 있는데 요 사이로 구멍이 있어요. 요 사이로 저온 열풍이 나오면서 머리를 펴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도 양쪽에 한 줄씩 더 열풍이 나오는 구멍이 아닐까 싶은 게 있습니다. 무게는 꽤나 무겁습니다. 기존에 있던 다이슨 스트레이트너보다는 가볍긴 하지만은 여행용으로 쓰기에는 이거는 조금 너무 거대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다. 이거는 100% 집용이다. 여기가 이제 조작부겠죠. 열풍 정도, 바람 세기 정도, 냉풍 말리면서 타임 모드 전원 구조상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요 틈이 균일하지가 않... 열어놨을 때 봐도 여기는 얘네가 되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요쪽 틈은 조금 더 벌어져 있고 그렇죠? 멀티탭 꽃 테스트 버튼 눌러서 얘가 튀어나왔으면은 얘를 누르고 빨간불 딱히 안 들어왔으니까 써도 된다. 전원 쭉 언어 설정도 할 수 있어. 온도 단위는 섭씨 화씨 중에서 섭씨 그리고 전원 버튼 또 누르래. 뿅. 젖은 머리 코스, 건조된 머리 코스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쿨링 모드, 풍량 조절, 약, 강 두 단계가 있나 보군. 스타일링 할 때는 부스트 모드 120도, 140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고 일어난 머리를 그대로 묶었더니 묶은 자국 이렇게 나 있죠? 건조된 머리 코스로 해볼게요. 120도 가볼게요. 아, 요쪽이 아래로 가야만 하는구나. 사용 방향이 정해져 있네. 아, 머리카락이 닿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닫히니까 알아서 바람이 강력하게 나오네요. 자, 내려놓으면 설마?
아, 내려놓는다고 뭔가 내려놓으면은 일시 정지돼. 계속해서 머리 한번 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C컬 주는 느낌. 되게 금방 되네? 제가 머리숱이 되게 없는 것도 있지만은 살짝 C컬 느낌 넣은 스트레이트 순식간에 만들었고요. 과도한 열 손상 없이 이걸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대고서는 바로 손을 대도 판고되게 됐을 때 뜨거 그런 거 없이 만질만 합니다. 오호에 반대쪽도 계속해서 머리 펴볼게요. 얘가 되게 크고 무겁긴 하지만은 이 판 자체도 길고 넓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되게 많이씩 잡아도 골고루 다 열이 먹는 느낌입니다. 판고데기 했을 때 머리카락이 판에서 삐져나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네요. 머리 묶었던 자국 깨끗하게 사라졌죠? 근데 다만 제 아무리 이마가 넓은 저 같은 사람이라도 판 자체가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앞머리 같은 거 하기에는 조금 투머치 거대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못생긴 쪽으로 난 요 가르마를 드라이기로 요렇게 요렇게 잡아가지고 앞머리를 세팅하거든요. 머리 결 잡아주는 드라이는 얘를 못한다. 해보긴 할게요. 최대한 결 잡아줄 수 있도록 아하, 나 조금 알 것도 같아. 얘 단점은 뭐냐면요, 여기를 만져보면은 살짝 따뜻하게 열판을 데워놓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질 수 있는 정도라 가지고 헤어스타일링이 될 정도냐까지는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골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항상 이 방향으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바람 토출구가 이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4-5cm 위에 쪽에 있는 머리 뿌리 쪽은 여기서 자랑하는 과도한 열 손상 없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쪽 스타일링이 판고데기 혹은 일반 드라이기 혹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에어랩 같은 것보다는 뿌리 쪽 스타일링에 약점이 있다. 머리에 댄다 그러면은 뿌리 쪽보다는 이 아래쪽에 치우친 C컬이라든지 그냥 스트레이트라든지 그런 스타일링밖에 할 수가 없다. 뿌리 부분을 말리기에 약점이 있는 이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은 얘를 그냥 잠가놓고 튼대요. 이 바람으로 말린다? 오케이, 한번 트라이. 큰일이다. 대가리가 너무 커서 양쪽에 콘센트를 꽂을 수가 없군. 안녕하세요. 돼지울간에 사는 여자인데요. 지금부터 새로 나온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로 머리 말려보겠습니다. 시작 몇 분? 8분 34초. 앞머리 스타일링은 냅뒀고요. 머리를 말리는데 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주변 머리도 말려주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군데군데 덜 마른 가닥가닥들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잘 안 마르는 여기 뒤통수 이런 데에는 아직 조금 축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를 모아가지고 두피를 말린다고는 해도 모아서 나오는 바람이 되게 쫄쫄쫄 바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대고 있으면 말리겠지만은 그리고 무게 진짜 오바다. 손목 아프다. 요런 모작들이 손목에서 필요하잖아요. 이미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 이거 쓰면은 아작. 나는 아침부터 머리를 말리는데 막 섹션을 타고 그래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분노가 유발되지? 되게 킹받는 기계로 쎄. 자, 오늘은 저의 에어랩으로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루틴대로 제가 사용한 어태치먼트는 요거 빗 모양, 아이고 더러워. 그리고 요거 일반 드라이기 모양 두 가지 쓰는데요. 시작. 어태치먼트 바꿔서
5분 53초. 머리 모양 자체는 에어 스트레이트너로 한 거랑 뭐 그다지 다름없죠. 이 에어랩의 길이가 에어 스트레이트너보다 훨씬 길잖아요. 쓰는 손 위치가 더 아래로 가고 손 모양도 요렇게 돼서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손목 부담이 확실히 덜합니다. 무게는 지금 재보진 않았지만 체감으로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같은 돈 있으면은 에어랩 사겠어. 얘는 한 가지 스타일링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에어랩은 그나마 어태치먼트 바꿔가지고 머리 말 수도 있고 머리 그냥 드라이기처럼 쓸 수도 있어. 풍량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말려주면서 스타일링도 한 번에 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껴지지 않는 주변 머리카락들이 하나도 안 마르는 구조다 보니까 안 마른 유메는 한두 가닥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게 좀 킹받아. 근데 에어랩은 주변 머리카락들도 다 같이 말라주니까 킹받는 가닥이 좀 덜하고요. 뒤통수에 이런 습한 느낌이 훨씬 덜하거든요. 아마 저보다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말리면은 뒤통수가 계속 젖어 있는 느낌일 거예요. 에어랩을 사겠어. 폰세트도 에어랩이 훨씬 더 날씬하니까 멀티탭에 꽂을 때 좌우 딱히 안 비워도 그냥 꽂을 수 있고 멀티탭 상자 안에서 꽂을 수 있고 에어 스트레이트너는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니다. 다이슨에선 이미 최고의 가성비 에어랩을 만들어놨었다. 뿌리 쪽 결잡기 볼륨 주기 다이슨 자사에서 나온 에어랩 혹은 드라이어로 완전 쌉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뿌리 쪽 스타일링이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바닥에 놓으면 자동으로 일시정지되는 기능 JMW에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드라이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내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드라이기가 그 드라이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우와 어메이징 이런 느낌까지는 저한테는 조금 옅었습니다.